와와 제발. 우와, 많이 잡혔어요? 우와, 오. 여기서만 계속 일하고 골라도 되겠다. 와. 엄청 큰데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이름이 뭐다. 이거 오! 어, 아이. 아이씨. 근데 이거 뭐 솔직히 많이 살려 줬잖아. 오. 족대질 하다 보니까 제가 족대어요, 형님. 왜? 노스페이스 조끼 그거 입고 있었는데 조끼 벗고 왔어요, 저기. 덤벙대기는 진짜 뭐 잘하는 게 뭐요? 그거 가야지 뭐 다시. 누가 입고 가진 않았겠죠 설마? 아 거기 사람도 없는데 뭐. 이거 형 있죠? 어. 와. 아 그렇죠. 그게 새 거고 적기 중에 좀 비싼 거예요. 그래도 한 10만 원 해요 그거. 에이 세일할 때 산 거 아니야? 야, 이거 노스페이스 세일 많이 하더만 지나가다 보면 한 2만 원 주고 샀겠네. 와, 와. 지하수 해가지고 엄청 차다. 낙엽 떨어진 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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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나 아까. 그냥 다 몸으로 엄청 차지. 아까 계곡물 다 아 시원하다. 어우 추워. 날씨가 원래는 지금 아니 더워도 없지. 30도인데 지금. 에. 30도 넘는데 이제 좀 시원해졌죠. 어, 시원한 게 아니고 추워. 나만 추운 거 아니죠? 어, 나도 추워 지금. 아니 이렇게 추울지 몰라서 해도 안 떨어졌는데. 매운탕에다가 수제비 넣어서 그냥 라면 먹고. 자 민물 매운탕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Alright, alright, alright. 확실히 횟집 사장이니까 이런 건 좋네요. 그냥 물만 부으면 끝나잖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피레미 넣고. 한 마리 남았잖아, 형님. 알어. 물만 부으면 되지. 예. 아니, 김치. 저장고에 김치. 오케이. 아, 죽겠다, 여기. 우와. 어우, 진짜 춥다. 왜? 들어가, 먼저. 왜? 아, 먼저 들어가. 아, 왜요? 아, 니가 문 닫을까봐 그래. 아 진짜 얼어 죽는다고. 장난을 하도 치니까 씨. 들어가 빨리 먼저. 죽는다니까? 사람 지금 추워 죽겠다고 지금 또. 나부터 들어갈게요. 그럼. 예. 김치가 어디냐? 아 이게 다 김치야 이게. 아. 이게 전부 다 김치야. 아. 와 김치 너무 추운데 이거. 아. 뭐야?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야? 열무. 그냥 열무 먹자, 열무. 아! 뭐야? 야, 뭐가 이렇게 춥냐? 아, 이거 맛있겠네. 네. 청계알 하나 꺼내서 후라이 한번 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아이씨, 그냥 이거 먹어. 수제비 넣어서. 아 지금 집에서 해먹 아니 진짜 여기서 하려면 아우 야 비켜 야 비켜 아니 농담이 아니고 나 진짜 닭 못 잡는다. 닭이 무서운 거죠? 아니야 닭은 안 무서워. 아니 조금 무서워. 뭐 닭 무서워하는 거 나랑 똑같아만 보는. 아니 이거를 조금
넣어야 되지. 원래 넣어야 되잖아. 처음에 라면 넣는다고? 네. 밥을 좀 먹고. 자, 또 매운탕만 먹으면은 약간 또 질리기 때문에. 어, 저 닭은 뭐야? 왜, 왜? 저 턱이 다 빠졌는데, 지금 이렇게. 어, 저 뭐지? 저 뱀닭인가? 뱀한테 물리면 저렇게 돼요? 아, 얘네한테. 저기 막 제가 좀 왕따당해갖고 쫙가지고 따로 놔뒀구나. 쫀 애 그 다가를 뺐자고요. 저기 애들이 절로 가는데? 아니 구멍이 있어. 형이 말한 거랑 안 맞잖아요. 이제 아까는. 아 쟤네들도 다 털이 지금 털갈이 할 땐가? 들어가보세요 형님. 아이씨 못 들어가 지금 막아놨네. 못 들어가게. 아니 열리면은 들어가실 거죠? 아니 다 나온다니까 다 이거. 아니 그니까 바로 형 들어가자마자 내가 다 듣게요. 야 저 막 싸우는 거 어? 야 저 큰 놈이 제일 큰 놈이 막 물어보지네. 광수랑 비슷하네 저 근치가. 그 놈이 다 쪼는구만 저 제일 큰 놈이. 형이 그 불이 보면 못 참잖아요. 형도 가서 빨리 공격해요. 그러지 말라고. 아이씨. 자 계란을. 아우 씨 냄새. 야 발. 예. 없어. 없다니까. 아우 냄새. 빨리 비켜. 아니 장난치지 말고 빨리 비키라고. 아 진짜 냄새가 죽겠어 지금. 비켜봐. 아 진짜 냄새가 난다니까. 나 아이씨. 야 계란도 없는데 들어. 비켜봐. 오씨. 아우 냄새. 아. 근데 계란 후라이 계속 해달라고 한번 들어가. 기술 하나 보여줘 또. 아 이거 딸 게 없잖아 지금. 이렇게 따봤나? 와. 딸 게 없으면 이렇게 따는 거지. 와. 소주도 좀 보여야지. 매운탕에 소주를 붓는 이유는 뭐죠? 비린내 제거. 이게 민물고기는 조금 저기 뭐 정종이나 이런 거 소주 같은 거 좀 부면은 비린내가 그래도 좀 더 잡혀. 안 날 것 같아 비린내 손질 잘해서. 그냥은 먹을 수가 없지. 원샷 노브레키. 아 끝났네. 아 시리 요거 한 마리 먹어. 내가 그 큰 놈은 양보해주지. 아 맛있네. 너무 많이 따라 버렸다. 너무 많이 따랐어요. 너무 많이 따랐어. 다시 맛이 없어진다고요. 맛이 유튜브 각으로. 아이씨, 아이 더러워. 에? 에? 원샷 노브레키. 아 원래 밖에서 먹으면 라면만 먹어도 맛있잖아. 그것도 그렇고 좋은 공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잡으면서 배가 엄청 고파지잖아요. 그렇지. 고기 큰 거 그거 아까 그거야? 네, 근데 이게 절단이 돼버렸네. 아 그럼 몸통 살 차죠? 어 여기 있다. 어, 오케이. 와. 이건 진짜 양식이 안 되는 거잖아. 그 고기. 아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와. 어우, 이거 진짜 멀어. 가게에서 쏘가리도 먹었잖아요. 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지? 잡아먹는 게 더 맛있어. 진짜. 와. 자. 50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맨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단칸방에 살면서도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 이게 정답이 없는 거야, 진짜로. 많이 들어왔어, 생각보다. 촬영하면 드시라고요. 촬영 쉬고 있는데도 계속 드시네. 아, 이건 남았잖아. 어차피 남은 먹어야 되니까. 아, 근데 맛있어, 진짜. 아, 진짜 맛있네. 아. 스프를 안에 안 넣어도 돼. 지금 딱 맛있어 그냥. 끝났다, 끝났어. 와... 다 빠졌겠지, 거품? 아니, 또 나올걸? 금방 따서? 나오네. 어, 오줌발이 많이 약해졌다. 치얼스! 아! 오케이. 와... 와... 우와. 매운탕 느낌의 라면 맛 하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아, 그런 라면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매운탕에 넣어 먹는 특유의 이 라면 맛, 와. 와. 너무 맵다, 이거. 와. 골목은 맛있네, 진짜. 구 하나 사왔어요? 한 입만 하는 거야, 한 입만. 피레미 향만 들어가도 충분히 이 맛이 날 텐데.
매운탕 라면. 와. 와. 아니 너 좀 이렇게 오버해서 먹다 보니까. 예. 네. 두 번을 너무 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질 날이 지금. 어, 꽉 찼네, 꽉 찼어 지금. 아까 어, 피렘이 배 터트리듯이 한번 터트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